김승현이 이상민을 앞에 두고 슛을 쏩니다. 이상민은 김승현을 따돌려 봅니다. 이제는 마스로서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로 같은 쪽 골대를 향합니다. 이명 계약 파동으로 코트를 떠났던 김승현이 지난해 말 복귀와 함께 삼성으로 트레이드되자 은퇴하고 연수를 떠났던 이상민이 삼성 코치로 돌아왔습니다. 너무 좋았어요. 근데 또 이렇게 한 팀이 됐다는 게 저한테는 좀 감회가 새롭죠. 되게 좀 이렇게 두근두근거림도 있고요. 천재 가드라는 수식어를 동시에 달았던 둘은 현역에서 라이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. 추진력도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웠죠. 예, 작고 빠르고 일단 뭐 패스 속도 있다 보니까요. 더 저보다는 영리한 플레이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수비할 때 항상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. 조금만 방심을 하면 그 틈을 잘 파고드시니까. 하지만 이제 힘을 합치게 된 만큼 의욕도 큽니다. 작년보다는 올해 삼성농구가 더 재밌지 않을까. 그리고 감독님도 가드 출신이고 뭐 이 운영하는 것 쪽으로는 아마 승현이 위주로 아마 가야 되고 승현이도 뭐. 이상민 코치님한테 그런 리더십 같은 거를 좀 많이 배우고 코트에 들었을 때 좀 더 노련한 그런 플레이들을 좀 배우고 싶죠. 양동근, 전태풍 등 공격하는 가드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패스 위주의 한국 농구 강점이 사라진 요즘 두 정통 가드의 만남은 농구계를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.